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성 통증 관리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서울대학교 암병원 암통화 케어센터 마취통증학과 교수 이창순입니다. 저는 주로 만성 통증 그리고 이제 암성 통증 같이 진료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 강의는 그 암성 통증의 관리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성 통증이 무엇이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암성 통증이란 이제 암 관련된 모든 통증을 다 일컬어서 암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는데 이제 암 자체로 인한 통증도 있고 암의 치료 때문에 생기는 통증도 있습니다. 또 그 암 완치 전에 생기는 통증도 있고 암이 완치됐는데도 통증이 계속 남는 통증도 있습니다. 이 암성 통증이란 건 암 환자에서 생기기 때문에 결국 암 환자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암성 통증 환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과거 20년 동안에 조기 검진 사업을 열심히 해서 못 발견해던 암을 열심히 발견해내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조기에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암을 완치해서 계속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누리시고 그런 암 생존자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또 암 생존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요즘은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전체 100명이 암을 진단받는다고 하면 70명 정도는 완치가 돼서 이제 5년 동안 생존해 계시면 완치라고 보통 보는데 70%는 5년 생존률을 달성을 하십니다. 예전에 20년 전에는 한 40% 30%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보다 어떤 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치명적인 질병, 걸리면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그런 운명이 정해진 질병이 아니고 잘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면 또 오랫동안 잘 사실 수 있고 또 그런 암이 완치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통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최근에 들어와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통증이 뭐냐 이걸 여쭤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는 이게 매우 두렵습니다. 당장 이걸로 인해 돌아가시는 거는 당장 와닿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아픈 거는 당장 오늘 아픈 거는 매우 참기 힘들고 두렵거든요. 또 이렇게 아프면은 내가 전에 하던 것들을 잘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출도 할 수가 힘들고요.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심지어는 뭐 식사까지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아직 어떤 그 암 환자의 치료나 지지에 있어서 사회적인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대부분 다 가족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가정에 어떤 한 몫을 담당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암으로 인해서 기능을 떨어지거나 상실하게 되면 이 가족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파서 매일 밥을 못 차려준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남편의 일을 잘 도와주지 못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이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자존감이 좌우되는데 자존감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 우울감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한테서 이제 통증이 얼마나 나오냐 보면은 일단 암은 이런 경과를 밟는데요. 처음에 발병을 하고 이제 그걸 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또는 검진을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검진을 통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자각 증상이 생겨서 발견하거나 어쨌거나 이제 진단을 받은 다음에 필요한 경우 이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치료가 잘 되면 5년 이상 생존을 하실 것이고 치료가 잘 안 되면 결국 진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 환자분들 중에 전체 한 33% 정도는 어떤 유의미한 통증을 겪고 계시고요. 수술은 수술 부위에 따라서 다른데 적게는 5% 많게는 30%까지 수술 후 만성 통증이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도 많게는 30%까지 항암 치료가 잘 끝난 이후에 어떤 항암 치료로 관련된 통증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고 방사선 치료도 이제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부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30%까지
어떤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이 만약에 치료에 실패해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유의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료가 잘 되고 생존을 하시더라도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어떤 적은 통증에서부터 심한 통증까지 다양하게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이 그럼 왜 생기느냐? 이제 암 그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 다치거나 하면 당연히 아프듯이 암도 내 몸을 다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조직이나 장기나 신경을 어떤 손상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암 덩어리가 이제 점차 커지면서 어떤 몸의 부종양 증후군을 만들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 치료 자체도 이게 통증을 만듭니다. 이게 어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대상포진 같은 질환이 올 수가 있고요. 대상포진이 초기에 잘 치료가 안 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까지 와서 수년간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게 되면 수술한 부위에 만성 수술후 통증이 생기고 또 항암 치료도 항암 치료 후에 신경통이 생기곤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손발저림이나 이제 무딘감이나 대단히 이상한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십니다. 방사선 치료도 그 치료받은 부위가 딱딱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치료받은 부위에 신경통이 마찬가지로 생겨서 저리거나 따갑거나 쓰리거나 또 먹먹하거나 다양한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전에 어떤 통증의 원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거 치료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뭐 다른 약을 드시기 때문에 원래 치료제를 잘 못 드신다든지 전신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돼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뭔가 자꾸 신경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내가 신경을 써서 아픈 거랑은 좀 다르고요. 이건 진짜 내 몸에 신경이 나빠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픈 거랑은 다르고요. 뭔가 찌르고 쑤시고 탄 듯한 통증이 있고 뭐 그 전기가 온 듯이 짜르르 하고 이렇습니다. 또 그런 증상뿐만이 아니고 이게 손발이 되게 무뎌서 어떨 때는 당뇨 걸리신 분들하고 되게 비슷한데 발에 상처가 있는데도 잘 모른다든지 또 손발에 땀이 나서 또는 손발에 땀이 잘 안 나서 이런 증상도 나타나시고 또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고 좀 이상한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경통의 특징은 일반적인 진통제가 잘 안 듣기 때문에 신경통 치료제를 따로 써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환자분의 통증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신경통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통증인지 그걸 잘 구분을 해서 약을 쓰게 됩니다. 이제 이 통증이란 거를 치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이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스스로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또, 그 다음에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말고도 어떻게 아픈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끔 아픈지, 하루 종일 아픈지, 종종 아픈지, 또 이게 어디가 쑤시는지, 따끔거리는지, 화끈거리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얘기를 잘 해주시고, 또 이제 의사는 놓치지 않고 그거를 잘 평가를 해야지 이 통증이 어떤 통증이고 어디서 온 통증인지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쭤보는 것들로는 이제 무얼 할 때 더 아픈지, 또 잠은 잘 자는지, 그 다음에 전해드린 진통제가 잘 듣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쭤보시면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냥 뭐 얼마나 아프세요 물어봤는데 그걸 잘 얘기를 못하고 그냥 어디가 아프다 얘기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대부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로 된 설문지도 미리 외래 복시 전에 다 체크해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또 이제 체크 안 된 부분은 여쭤보고 하는데 이렇게 아픈 부분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얼마나 아팠는지, 오늘 얼마나 아팠는지,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또 평소에 아픈 거랑 구분해서 제일 아플 때는 얼마나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따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치료에 있어서 이게 하나도 안 아픈 거는 이제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러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목표를 잡을 때는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밤에 잘 자는 거,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둘 때 안 아픈 거, 세 번째로는 가벼운 일상생활까지도 가능한 것, 이 정도가 되고 어떤 몸의 통증에 확고한 원인이 있을 때는 이제 그거 자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실은 어떤 진통제를 잘 쓰거나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안 아프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너무 안 아플 목적으로 진통제를 과도하게 쓰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겨서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하게 되고요. 실은 이제 암성 통증이라는 건 암이 생겨서 아픈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치료 후유증 없이 암이 완치가 되면은 실은 이제 아플 원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후유증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암이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지속적으로 통증의 원인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약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적으로 신경치료 같은 거를 곁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사람은 항상 그 정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통증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개개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세나 또는 어떤 가족과의 관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또 재활의학과 또 사회지원 등과 연계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성 통증을 이제 저희는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진통제를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통제를 쓰면 생기는 각가지 부작용을 조절을 합니다. 또 신경병이 있는 경우에 신경병 치료도 쓰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수면제도 쓰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통제 더해서 신경치료나 또는 신경파괴술이나 또는 이제 뼈가 주저앉은 경우에는 이제 뼈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골성형술이나 여러 가지 보조 치료들을 곁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선 진통제를 이제 저도 워낙 많이 처방하다 보니까 어떤 그 진통제에 관한 편견, 오해 이런 거를 항상 잘 교육을 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통제를 잘 복용을 해서 통증을 없앨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제 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이제 통증은 물론 병이 있어서 생기는 거긴 한데 이게 통증이 갑자기 잘 좋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심해지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새로 생겼다든가 원래 있던 암 종양이 더 커졌다든가 하는 걸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이제 원래 진료를 보던 과와 같이 다시 진료를 봐서 그런 거를 평가를 꼭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진통제 드시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중독 걱정인데 어떤 이제 진통제가 그 어떤 이제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드시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약을 하나씩 더 먹어야 되고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물건에 있어서 실은 이제 선악의 문제는 실은 그런 건 없다고 보고요. 이게 요즘 나오는 바로는 어떤 중독은 실은 이제 그 좀 개개인의 성격 차이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가정 또는 사회적인 그런 요소와 관련이 높고 이게 이제 진통제 자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그 진통제를 안 드시려고 되게 아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데도 꾹꾹 참고 이제 그럴 필요 없고요. 이게 진통제가 잘 듣고 또 부작용 없이 쓰실 수가 있는데 통증을 굳이 참으시면은 오히려 내가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중에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 초기에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통제를 사용하면 이제 몸에 해롭기 때문에 쓰면 안 되냐? 이제 실은 모든 약이 다 몸에 좀 꼭 이제 보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로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고요. 이제 실은 부작용으로 치면은 이제 실은 항암 치료가 훨씬 심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목숨을 살린 약이네 꼭 씁니다. 그러면 이제 진통제는 어떤 이제 목숨과 직접 관련된 약은 아닌데 내가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좀 도와준 약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해로운 거랑 견주어 봤을 때 어떤 부작용이 너무 심하지 않고 이걸 써서 내가 몸에 도움이 되면은 당연히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아픈 거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걸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데 이제 내가 별개로 참는 거랑 별개로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제 특히 그 외래의 환자를 많이 보는 교수님 진료를 보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물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실은 얘기를 해야지 의사가 그냥 얼굴만 봐서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통제 처방을 한번 받고 그냥 이게 똑같은 양으로 계속 이제 반복 처방만 하고 이제 통증은 점점 심해지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진통제 처방을 받아서 통증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와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아픈 걸 내가 얘기한다고 이제 의사가 묻고 원래 치료를 암 치료를 원래 잘 못하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예, 그럴 필요는 없,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원래 그 통증 치료에 약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신경 치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신경 치료라는 건 보통 어떤 주사를 놔서 신경이 이제 과민해져지는 신경을 이제 원래 정상화 상태로 이제 돌려오는 그런 치료가 되고요. 이게 이제 신경 차단이라고 하니까 뭔가 차단이라고 하면 이제 끊거나 자르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신경을 가라앉히는 치료다. 이제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만성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신경 차단술 한 번 갖고는 잘 안 되고 신경 차단술은 보통 어떤 신경이 문제가 있는지 찾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 단계 치료로 보통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암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로 신경을 어떤 이제 약으로 지지거나 또 열로 파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신경 파괴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의사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통증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거나 또는 그 걸어 다니는 게 힘들 때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올 때 아니면 자꾸 깰 때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마음이 힘들 때 그다음에 밥을 잘 못 먹을 때 그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기 싫고 일상생활의 범위가 축소될 때 또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잘 조절이 안 될 때 그다음에 잘 이렇게 진통제 먹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새로 아픈 데가 생겨서 너무 힘들 때 이럴 때는 꼭 의사 상담하시고 이게 암에 지낸 것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낸 것 관련이 없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이제 해당과 원래과 치료를 원래 암 치료로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이제 제가 통증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이란 거는 결국 치료하려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란 거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이제 의사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게 그냥 아프면 참고 말지 이런 분들한테는 진통제 드려도 잘 안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귀찮아도 꼭꼭 챙겨 먹고 좀 안 아프게 잘 지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이제 통증 치료가 잘 된다. 또 하나는 대부분은 뭐 이렇게 뭔가 크게 거창한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4분의 3 정도는 경구 진통제 또는 이제 보조 약제들을 잘 복용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대부분 조절이 된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진통제만 처방해도 잘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은 이제 저한테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은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선 진통제를 드신다고 이게 꼭 중독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아파서 드시는 분들은 중독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진짜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걱정해서 진통제를 미리 안 드실 필요 없고 또 진통제가 잘 안 들을 때는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치료도 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암성 통증 관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이창순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